업체당 1,000만 원에 묶여있던 P2P 금융 투자 한도가 올해부터는 업계 전체 1억 원 한도로 대폭 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한국 P2P 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 투자자 1인당 P2P 금융 투자 한도를 업계 전체에서 연 1억 원, 상품당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.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1인당 투자 한도를 상품당 500만 원, 업체당 1,000만 원으로 묶어두고 업계 전체 한도는 없었습니다.